네, 이제 네, 장이 또 시작됐습니다. 네. 아,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염블리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 증시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좋은 출발 지금 보이고 좋아요. 있습니다. 예, 플러스 코스피가 14포인트 올라서요. 다시 2622포인트로 올라섰고 등락률로 이제 0.57%고요. 상승이 한 두 배 정도 많습니다. 480개 정도 되고요. 코스닥도 오늘 출발이 좋습니다. 3.9포인트 올라서 918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775개, 하락은 463개로 일단 어제는 사실 상승장에도 하락 종목이 너무 많았는데 오늘은 일단 그래도 그 많은 기업들이 상승세로 좋은 출발을 오전에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출발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가 0.8% 정도 반등을 일단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LG에너지 솔루션이 0.3%, SK하이닉스가 0.9% 내외 정도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오늘 그 포스코 퓨처엠이 한 2.2% 정도 올랐고요. 현대모비스가 2% 가까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 KB금융이 오늘 이제 미국에서도 금융주가 워낙 좋은 또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은행 업종도 동반해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출발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일단 특징주로는 오늘 그 이 HD 현대건설기계 어제 사실 이제 굴삭기 쪽은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한 2% 가까이 대반등을 좀 해주면서 좋은 출발 좀 보이고 있고 그 외에 뭐 두산 퓨어셀, 현대위아, 한정기술 이런 기업들이 좀 출발 좋고요. 현대미포조선도 이제 어제 조선주들 좀 쉬어갔지만 오늘은 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좀 한국항공우주 한 1% 정도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막 3-4%씩 급등하는 기업들은 오늘은 좀 보이진 않는데 좀 고르게 그냥 뭐 1-2% 내외로 반등을 좀 오전에 해주고 있는 그게 좀 특징이고 반면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 기업들은 하나솔루션이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했고요. BGF 리테일이 마이너스 2%, 한미반도체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한 마이너스 1.5% 정도인데 뭐 특별하게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게 빠지는 그런 기업들은 눈에 띄진 않고 대부분 좀 빠지는 기업들은 약보합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빠지는 기업도 많이 이렇게 상승하는 기업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오전 출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그렇게 좀 출발을 해줬고 밤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시가총액 그 1위 기업인 에코프로가 오늘도 좋습니다. 오늘 5.6% 가까이 급등하면서 근데 에코프로는 또 오히려 좀 빠지고 에코프로 BM이 오른 거죠? 네, BM이 올랐고 네. 에코프로는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0.3% 정도 하락을 좀 하는 그런 좀 모습이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 좀 안 좋았는데 오늘은 일단 0.3% 내외 정도로 반등을 오전에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닥에서는 오늘 좀 출발이 좀 좋은 기업들이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6% 정도 올랐고 그 이제 의료기기 회사죠. JVM이 7.8%, 또 두산테스나 반도체죠. 5%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아이센스가 어제 상한가에 간 데 이어서 오늘도 한 4.5% 상승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가비스라는 또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 3.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동진 세미캠이 3.5% 올랐고요. FST가 3.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 반도체 장비회사들 조금 오늘 출발 소재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펩트론이 플러스 3% 정도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바이오도 오늘 좀 오르고 있고 루닛이 한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좀 고르게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좀 일단 좀 빠지고 있는 기업은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했던 필에너지가 오늘은 마이너스 4% 정도 하락하고 있고 어제 그 폐배터리 주들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오늘 이제 세비캠이 한 3% 정도. 세비캠? 예. 여기도 이제 폐배터리인데 어제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 좀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향 그 화장품 기업으로 좀 알려진 그 실리콘2가 오늘은 마이너스 3% 정도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인텍플러스라든가 뭐 성우아이텍, 뭐 태웅, 예, 뭐 디오 이런 기업들이 좀 빠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에서도요. 보면은 서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르는 기업도 있고 좀 빠지는 기업도 있어서 모든 뭐 반도체 섹터가 다 오른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개별 기업마다 오늘 좀 확연히 좀 차이점이 보이는
그런 흐름인데 다만 오늘 에코프로 BM이 거의 독보적으로 좀 오르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1등 기업이 저렇게 오르니까 지수는 당연히 예,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시면 상승 종목이 더 지금 적거든요. 코스닥이 500개고 하락이 889개예요. 근데 이제 지수는 지금 올라가요, 계속. 대형주가 올라가. 예,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그냥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 8%까지 주가가 지금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에코프로 BM에 달리는군요. 네, 오늘은 에코프로는 조금, 예,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이 한 4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도 똑같이 400억 팔고 있는데 그 주로 파는 거는 전기전자 위주로 좀 외국인은 팔고 있고요. 반면에 금융건설주는 좀 사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들은 오늘 역시 전기전자 위주로 팔고 있는데 일단 건설업 쪽만 거의 유일하게 사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800억 정도 오늘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많이 사는 건 역시 그 전기전자, 화학주 위주로 사고 있고 건설 금융주는 조금 파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코스닥도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은 일단 대량으로 좀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펼쳐지고 있다라고 오전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은 일단 은행주들이 이제 미국에서 워낙 좀 금융주들이 좋다 보니까 은행주 출발이 좀 좋고요. 그다음에 철강주도 상당히 좋은데 일단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5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한 3% 정도 오르면서 그래서 계속 강세 이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박 관련된 기업들 특히 이제 그중에 삼화알루미늄이 오늘 한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서 약간 철강이나 뭐 리튬, 알루미늄 여기도 역시 좀 2차 전지랑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쪽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AI 챗봇 관련주들도 오늘 좀 강세고요. 또 일부 웹툰 관련주도 좀 상승세. 또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특히 오늘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이 좀 강한 이유는 어제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테슬라 자율주행치 수주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호재로 좀 오전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히토류주들도 좀 강하고 손해보험 업종들도 일부 강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 대표주도 오늘은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오르는 가운데 모처럼 DB하이텍이 한 1.3%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통신주도 조금 이제 오늘 회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관련주들도 오늘 좀 강세가 이어지는데 아마 이건 이제 테슬라하고 삼성전자의 협력 뭐 아마 이 부분이 역시 자율주행 섹터에도 우호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좀 빠지는 업종은 일단 최근에 그 이 태풍 뭐 장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우리나라 피해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쪽 테마주가 좀 올랐는데 오늘 뭐 날씨 보셨겠지만 이제 오늘은 좀 큰 폭으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인터넷 대표주들은 오늘 좀 카카오가 1% 정도 빠지면서 좀 부진하고요. 그리고 엔터주들도 오늘은 조금 뭐 JYP나 하이브, YG엔터가 1에서 2% 정도 좀 빠지면서 엔터주는 약간 최근에 들어선 좀 부진한 흐름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어제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주도 좀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오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 중소형주나 약간 건설 쪽도 약간 더 좀 밀리는 흐름이고 그 외에 뭐 통신 장비, 2차 전지 오늘 소재 쪽에서 에코프로 BM은 상당히 좋은데 반면 그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 3사 LG엔솔, 삼성이스테, SK이노베이션은 또 동반해서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사는 오히려 밀려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게 대비되는 흐름이 좀 오늘 오전쯤. 그러니까 같은 반도체 같은 2차 전지여도 서로 이제 속한 섹터에 따라 좀 다른 움직임이 오전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리포트 볼까요? 네. 네. 오늘 일단 이제 오늘 뭐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오른 것도 있지만 오늘 NH투자증권의 안재민 연구원이 좀 굉장히 긴 보고서입니다. 근데 AI 이제는 좀 소프트웨어다. 이제 결론은 뭐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완전히 뭐 소외받고 있죠. 전혀 이제 부각을 못 받고 있는데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그런 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요약을 해봤는데 일단 이제 하이퍼 클로바 X로 한번 일본 여행을 검색해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온다고 하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AI에 좀 주목하는 이유는 일단 이제 8월 24일 날 이제 다음 달이죠.
초고대 AI 모델 하이퍼 클로바 X가 이게 공개가 되고 카카오도 연내 이런 이제 모델을 좀 공개한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죠. 과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자금력도 부족하고 인력도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약간 다른 점은 이제 미국 기업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관심사를 다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는 어쨌든 한국 대상이에요. 타겟팅이. 네. 일단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특히 네이버만 해도 20년 동안 뭐 블로그, 지식인, 카페, 뉴스 다 데이터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 챗GPT의 오픈이후 지금 제일 제기된 문제가 좀 정확성 같은 거잖아요. 출처분별. 그래서 야. 이 안재민 연구원님도 본인을 한번 이제 바드 같은데 한번 검색을 했더니 바드에선 자기를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재민 NH투자증권 근무했던 연구원인데 2018년 10월 10일 날 그 일단 1조 5천억 규모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기가 보고서를 발표했고 코스피가 10% 하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수가 급락해서 이게 바드가 썼던 거 답변을 왜 저렇게 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재민은 해임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어떻게 보면 좀 뭐야?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올 네.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검색을 해본 건데, 그러니까 챗GPT는 그냥 안재민 연구원의 NH증권에 근무하고 있다 이러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바드는 이런 식으로 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아니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저게. 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극단적인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거를 야. 바드 겁나서 치겠나? 그러니까 이게 좀 전용진 한번 쳐봐. 응? 아니. 야. 네. 그래서 이제 충격인데. 본인도 이제 검색하고 좀 놀랬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좀 잘못된 데이터잖아요 사실. 아니 잘못된 게 네. 아니라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사람을 죽여버리네. 그러니까 이제 바드에서 검색한 이 데이터로 인해서 좀 황당한 답변이 나왔고 뭐 사실 올해 초에도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냐는 질문에 김정은이라고 챗GPT가 답변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 쪽 데이터가 지금 좀 이게 챗GPT의 뭐 약점이자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검색하다가 모른다고 써야 되는데 모른다는 말을 얘는 잘 안 쓰는 네, 모양이에요. 어떻게든 답을 만들어내나 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자기가 찾은 수많은 정보 중에 아마 뭐 안재민 관련된 무슨 정보들 이렇게 빈틈들을 여기저기서 하여튼 메꿔갖고 답을 무조건 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건 좀 너무 심하네. 너무 네, 안재민 동명이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안재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저도 지금 안재민 이거 찾아보고 있는데 야 저건 진짜 네. 너무 독창적인데 그러니까 좀 그죠? 예. 네. 그리고 뭐 여의도 맛집이나 이런 거 검색을 해도 뭐 사실 없는 뭐 청춘 횟집 같은 건 여의도에 있지도 않는데 그런 것도 이제 추천을 해주고 청춘 횟집?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맛집을 좀 이제 추천을 해달라고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오픈 AI에서 세 번째로 추천한 집이 청춘횟집 여의도점인데 여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포 이제 갈매기는 싱싱한 갈매기를 즐긴다는 거예요 또? 네 지금 갈매기를 아, 정말 아. 못 쓰겠구만. 네? 이거 저 무슨 할매 국밥 뭐 이런 데 가면 또 할머니 국으로 준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이고. 모시겠구만. 붕어빵. 네. 일단 이제 우리 한국에서 데이터는 좀 뭔가 네. 좀 부족한 게 확실히 좀 보이고 있고. 근데 바드한테도 이제 물어봤나 봐요. 저거 맞아요. 제가 잘못됐네. 1973년 연세대학교 경영지학과를 졸업. 충남대학교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 바드야 아니면 뭐예요? 뭐, 한국경제 TV에서 기자로 활동한 적 없고요. 네? 아, 야, 저거 뭐냐, 저거 진짜. 슬기로운 투자생활 이런 거 했었나?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래도 정영진은 그렇게 잘해줬네. 유쾌한 진행으로 많은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안 죽였구만. 응? 한프로 TV 머니워치 저런 거 없었고요. 얘네들이 야. 이 정보들을 아, 여기저기서 막 갖고 와서 이른바 생성을 하더라고요 진짜. 아, 그러니까. 야, 근데 야, 아까 안재민 연구원은 조금 약간 충격. 나는 어떻게 하는데 네. 진짜 궁금해. 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내 시장 관련된 정보의 정확성은 국내 기업이 좀 유리하지 않냐. 확실히 왜냐하면 이제 그 해외 기업들이다 보니까 잘못된 데이터도 이제 검증 없이 그냥 검증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네이버 카카오에서 여의도 마치 검색하면 최소한 내가 원하는 답에 근접하게 보여주잖아요. 일단 내가 물론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네이버나 이런 쪽이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우리가 오픈 AR을 통해서 검색하고 그 검색한 걸 다시 네이버 사이트로 옮겨와서 상품 가격 비교하고 구매하는 건 사실 번거롭잖아요. 만약에 전자상거래 할 때도 근데 네이버를 이용하면 뭐 한 번에 될 수도 있다. 나도 엄청나게 라는, 지금 잘못됐나. 네. 서울대학 안 났습니다. 한국은행 근무한 적 없고요. 상품을 막 이게 동명이인 막 이렇게 섞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진짜. 그래도 저 안재민 위원보다 훨씬 정확하네. 3프로 TV 설립해서 네. 뭐. 근데 네이버 글로벌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적어도 더 좀 정확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할 수는 있는데, 아, 과연 그게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 어마어마한 돈 들어가는데 결국 그럼 우리나라 안에서 장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실 어차피 네이버 카카오도 우리 한국에서 성장한 거잖아요. 그게 뭐 해외에서 쓰는 건 거의 아니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그건 좀 그래. 근데 어쨌든 좀 주가는 되게 부진한 건 맞거든요. 이제 성장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그리고 설령 한국에서 여의도 맛집을 더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해서 인공지능을 그걸로만 쓰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에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검색해서 뭐 답 알려주고 이거는 그중에 매우 극히 일부라는 거죠. 나는 정확한데. 응? 아, 제가 그것만 보고 계세요 지금. 지금부터 네. 경쟁력에서 일을 높이고 훌륭한 콘텐츠 제작자. 이거는 전체 AI 시장의 극히 일부를 가지고 그게 우리가 더 경쟁력 있다고 얘기하는 걸로는 그게 더 뭐 더 전망이 좋다, 한국 시장에 더 유리할 거다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예를 들면 뭐 이걸로 업무 처리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요즘에 뭐 영상에 그림에 음악에 정말 별거별거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국 시장에서는 이게 저 검색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니까 이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근데 이제 이분 의견은 그거 같아요. 이제 지금 주가 못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바드나 이런 게 나와서 네이버 검색 시장도 다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걸 걱정하는데 이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다. 그런 게 좀 주 내용 같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예전보다 검색을 좀 덜 하지 않나? 검색을? 네이버에서. 그 예전보다는 조금 검색 비중이 확실히 줄었어요. 네. 구글이 지금 30몇 프로인가까지 올라갔고. 그러니까. 옛날에 네이버 거의 뭐 90% 이렇게 했었는데. 네. 나는 구글로 뜨면은 거의 다 네이버를 치고 들어갔거든. 아 예전에? 아, 지금도. 근데 왜냐면 이제 여기 PC에서 구글을 띄우잖아. 네, 구글에서 네이버를 쳐가지고 거기서 검색하거든. 아 어쩔 때는 내가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좀 한심해 보인다고 할까. 근데 네이버가 익숙하니까. 저도 그래요. 사실 네이버가 좀 익숙하다 보니까. 익숙해. 그리고 네이버가 더 친숙하고 네. 믿음이 가. 구글은 왠지 남의 동네 걸 끌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약간 투박하잖아. 네. 아, 우리 연블리님도 나왔네요. 무슨 뭐야? IT, 바이오, 자동차, 조선 등 다양한 산업의 애널리스트로. NH 투자증권 15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애널리스트 아닙니다. 연블리의 증시 탐정이 있어요? 그 채널이? 아니요, 없죠. 아, 근데 요거 아닌가요, 여기? 제가 하는 코너가. 증시 염탐정? 예. 아니, 이게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유튜브 채널은 아닌데? 우리가 지어준 거잖아. 거기는 이리온이죠. 구독자 10만 돌파했어요? 1위호는 20만이죠. 맞는 게 없구만. 예, 네, 여튼. 네,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유율 논란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일본의 제트홀딩스 주가만이 사실 굉장히 좀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3사 모두에 아직 AI 관련된 성과가 좀 나오지 못했고 그리고 10년 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도 유튜브 트래픽 올라오니까 또 페이스북 메신저 많이 하니까 10대들이 그때 유튜브로 사실 실제 검색을 많이 하면서 5년 10년 후에는 네이버 검색 아무도 안 할 거다. 그리고 페이스북 쓰니까 아마 카카오도 안 쓰지 않을까. 이런 사실 얘기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사실 그때도. 근데 사실은 아니었죠. 그건 사실이 아니었고 지금 여전히 네이버 검색 많이들 하고 계시고 카카오톡 많이 쓰는 분은 없고
근데 물론 네이버 점유율이 늘 탄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던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고 광고 매출은 어쨌든 꾸준하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했던 이유가 외국인 지분율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구글이 못 이긴 나라가 한국밖에 없잖아요. 네. 네이버가 뭐 1등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네이버에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를 하고 있고 뒤쪽에 보시면 네이버 구글 이게 월 단위인지는 좀 안 나와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은 당연히 유튜브가 압도적으로 많겠죠. 영상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톡, 네이버. 근데 구글이나 빙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사실 없는 것 같고요. 네이버, 구글, 유튜브 1인당 평균 실행 횟수 역시 카톡과 네이버가 좀 앞서고 있고 유튜브 뭐 이런 순위니까 아직까지는 네이버와 카카오톡이 좀 한국에서 왜 구글은 저렇게 낮아요? 그 실행 횟수라고 합니다, 저게. 평균적으로. 예. 저게 이제 한 번씩 이제 클릭하는 횟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구글, 유튜브에 1인당 평균 사용 시간? 네, 사용 시간 이제 영상이 아무래도 많겠죠 유튜브니까. 네. 한번 들어가서 이제 이게 아마 월데이터 같긴 해요. 네, 월데이터 같긴 한데.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네이버, 카카오톡의 뭐 점유율이 뭐 이렇게 크게 훼손되진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지금 뭐 본인이 직접 뭐 황당한 답변도 받았겠지만. 기존 네이버와 구글을 대체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좀 많지 않, 이 생성의 AI를 통해서 당장은 좀 많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 이게 워낙 그동안 많이 구축을 해놓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확실한 건 다음 달에 하이퍼클로버 X가 공개되거든요. 그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대로 나올지 그게 네, 다음 달 8월 24일 날 그걸 좀 주목하셔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딱 들어갔는데 엉뚱한 거 나오면 다시는 안 쓰게 되는데. 아마 초반에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잘못 찾은 거 엄청 아마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재미로라도. 야, 근데 하필이면 저 보고서 쓰는 안재민 연구원은 죽여버리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한다는 거 상당하다. 아, 좋으시겠어? 네? 저요? 왜? 네? 여튼. 좋을 것도 모르겠어요. 뭐 정확하진 않은데. 자 그리고 또 있습니까? 요즘 네,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면 그 태양광 관련돼서 DB 금융투자의 한승재 연구원이 태양광 예 네, 요새 태양광도 상당히 좀 소외받고 있잖아요. 근데 하반기 수요 수익성 반등 기대감 가져보자는 그런 내용이고 일단 중국의 태양광 발전 설치장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158% 급증을 했고 풍력보다는 확실히 중국은 태양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퍼스트 솔라가 최근에 한 업체와 이제 5기가와트 수주 계약을 발표했는데 일단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누적 수주 잔고가 71기가와트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우리나라 조선주처럼 도쿠가 거의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년이 돼야 신규 수주 납품 가능할 정도로 지금 많이 받아놨다. 그만큼 이제 수급은 타이트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작년 3분기 평균 대비해서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79% 폭락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좀 반등을 해줬고 아마 한계 수준까지 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빠지면 이제 이익을 못 내니까 그래서 반등을 했고 요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아마 미국향 모듈 이게 그 이 중량당 뭐 킬로그램당 나가는 단순 수출 가격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태양광 기업들 주가 좀 부진했던 것 같은데 근데 실제 보면 또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 수입하는 그 단가는 이게 크게 빠진 게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여기 좀 데이터가 너무 상해가지고 수출 데이터는 좀 꺾이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또 모듈을 수입하는 수입 단가는 위에서 좀 위에서 움직이고 특히 한국 단가도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데이터가 아니 그 배에서 떼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수출 단가는 떨어지는데 예. 미국 수입은 올라가는가?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약간 단위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요 애널리스트도 그렇게 좀 써놨더라고요. 약간 그게 그 데이터가 좀 상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2분기 실적 발표 좀 확인해보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좀 데이터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동안 피크 우려가 좀 컸는데 이제 버텀하고 바닥에서 좀 돌리는 쪽으로 기대가 바뀌고 있어서. 좀 전에 네이버 좀 좋게 얘기한 거야? 누가요? 염이사가? 염이사님이? 좋게 얘기한. 저는 이제 보고서 보고 그대로 저번에 저 하루 동서님 이렇게 써 네이버 띄우려고 개관들 고생한다. 3%도 마찬가지. 저분 뭘 들으신 거지? 아니, 그 안재민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를 우리 얘기를 듣고 이걸 띄운다고 생각을 하실 정도는 참 투자.
투자를 그만두시는 게 답답하다. 답답해. 네. 네? 오히려 어떻게? 주가는 빠지고 있어요. 아니 쇼커버 언급 안 한다고 또 오는데 아까 쇼 쳐서 커버 당하면은 손실이 무한대라고 얘기해드렸잖아요. 아, 아이고 참 답답하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네. 왜들 이렇게 꼬이셨나? 아니, 뭐, 네? 꼬인 것까지는 괜찮은데 네. 아 이게 그렇게 이해하실 정도면. 네. 제 얘기를 듣고 네이버를 띄우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정도면 요거는 조금 네. 투자에서는 손을 떼시는 게 우리 이제 구글이 점유율이 계속 높아진다고 그 얘기 경고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뭘 들으시는 겁니까 도대체? 네? 아 이거 참. 네, 하여튼 뭐 투자 쪽으로는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태양광. 계속해서 지금 수출 단가는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튼 뭐 미국에서는 약간 상이한 단위 그러니까 이분 의견도 이게 되게 데이터가 상이하니까 이분이 실적에선 그게 업체들이 언급을 할 거 아니야. 그걸 좀 확인해 보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한승재 연구원의 의견은 좀 이제 바닥에서 돌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등 기대감은 키워야 되겠지만 단서는 그래도 이분이 실적은 한번 체크해 보자. 이런 데이터는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태양광이 미국에서도 어쨌든 뭐 방향은 더 늘리는 방향으로는 가긴 가겠죠, 그죠? 네,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어차피 지구 온도 낮춰야 되니까 뭐 전 세계가 다 하는 방향은 맞죠. 네, 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태양광 쇼쳤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고 모르겠네. 참 이것도 일종의 보도 통제다. 아? 마음 놓고 말을 못하니 참. 기관들이랑 짜고 태양광 쇼쳤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리포트가 쭉 반대 시장 다시 어떻게든 한번 살짝 살펴보고 마무리할까요? 아까보다는 조금 에코프로 BM 거의 10% 가까이 지금. 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약간 마이너스. 현대 인프라코어는 2% 가까이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포스코홀딩스 5%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역시 뭐 2차전지가 오늘 그래도 역시 다른 예, 업종들보다는 예, 많이 좀 세게 가는 것 같아요. 양극재가 좋은 것 같아요. 양극재. 그러니까 LNF도 한 4% 가까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업종 내에선 양극재 쪽에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엘지오닉 솔루션 다시 양전했네요. 네, 아까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1.64, 네. 1.5% 정도 오르고 있고요. 다음에 LG 화학 볼까요? LG 화학도 다시 올랐네요. 네. 포스코 그룹 쪽 어때요? 퓨처엠 한 5% 오르고요. 네. 포스코 홀딩스도 한 5% 오르네요. 네. 오늘도 2차전지네요. 네, 포스코가 2차전지 네, 잘 가네. 네. 요 정도로 시장은 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이 저 초복이에요? 오늘이 초복이에요? 초복 지났잖아. 초복 한번 한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러니까. 네, 오늘은 뭐 초복인지 중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닭 먹는 날입니다. 중복 네. 곧 중복이 온대요. 네. 마니커 삼계탕 선물 세트를 지금 25% 할인하고 있습니다. 4개 사시면 한 개가 공짜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먹어봤어요, 저. 맛있어. 네. 삼계탕 이게 포장되어 있는 거 그냥 데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네. 때려놓고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마니커 닥터의 자연. 이거 무항생제 닭고기인 거 아시죠? 항생제 없잖아요. 예, 요즘 항생제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요 무항생제. 이 깊고 담백한 맛인 거 알죠? 깊고 담백하잖아요. 얕지 않잖아요. 얕은 맛. 든든한 한 끼 선물하기 좋은 거 알죠? 예, 배 허술한 거 싫잖아요. 든든해야 되잖아요. 네. 삼계탕 선물 세트 복날 기념 25% 할인하고 있으니까요. 네. 마니커 닥터의 자연. 마니커 아마 검색하시면 바로.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엄승환 이사님도 닭 한 마리 드시고 네. 든든하게. 지난번에 한번 드셨죠? 네, 잘 먹었습니다. 어땠어요? 아유, 괜찮았어요. 간편하고. 그러니까 네. 집에 가서도 뭐 삼계탕 한 그릇 먹읍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삼계탕 끓으려면 아유
그 뭐 인삼 사야지, 뭐 쌀 넣어야지, 뭐 대추 넣어야지. 딱 하고 딱. 딱 하면 딱. 그래야 또 먹자 좀 먹게 되니까. 그렇지. 제시 얼마 힘들어요, 애들 키우느라고. 지금 정프로 햄버거 언제 살 거냐고 그러시는데 아니 오늘 내죠. 미술관 저 미술 전시 티켓도 20장, 40장 쏘는데. 자기가 사서 쏘는 거 아니잖아. 제 전시예요. 당신 전시예요? 제가 거기 참여한 전시라니까요. 예. 제가 또 이렇게 드리는 건데. 햄버거는 제가 목요일에 제가 햄버거 목요일에 100명? 잠깐만요. 가만히 계세요. 일정만 살짝. 이번 주 목요일 20일인가요? 아, 지구본 연결 녹음이네. 아, 금요일. 금요일 아침? 금요일이 부담 없지. 금요일 오전? 응. 금요일 오전 11시 반. 21일. 금요일 오전 11시 반은 너무 늦어요. 아, 11시 반? 11시 반 해야지. 11시. 점심 시간. 아니, 사람들 너무 많이 몰려갖고 미안하더라고. 민폐예요. 그때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아르바이트생 화가 잔뜩 나 있어요. 그리고 배달 시킬까? 배달 시키 여기서 배달한 맛이 없어요. 아 그렇긴 해. 전 배달하니까. 아 저 햄버거는 햄버거 집에서 딱 나오는 그 콜라 얼음 콜라 있잖아. 그 디켄 뭐냐 노슈가 말고 설탕 엄청 든 거 있잖아. 그걸 먹었대. 감자 빡 튀겨갖고. 아. 자 150명 갑니다. 아니 뭐 형님이 소식 거예요? 형님. 아니 뭐. 이 실현 좀 했잖아. 아 형님. 세금 내야지. 아 이거 또 세트에 막 15,000원짜리 먹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 아니 저번에 저 보셨잖아요. 100명만에 100명만. 100명. 한 적당히 오세요 여러분. 너무 좀 많이 오지 마시고 한 30분 정도 오시면. 자 어디냐면요. 저기 저 서여의도에 서여의도 맞지? 버거킹. 버거킹. 네. 서여의도에 버거킹 하나밖에 없어요. 네. 글로 오세요. 금요일. 금요일 오전. 금요일 오전 11시 부근까지 오십시오. 11시쯤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11시쯤. 야, 근데 저기 지방에 있는 분들 어떡하지? 대전에 아니 대전에 가야지. 대전 버거킹 있나? 대전에 버거킹 잠깐만요. 스탑. 잠깐만요. 대전에 버거킹 있나? 아니 무슨 질문을 생각하다. 잠깐 이상했네. 대전에 버거킹 있나? 난 대전 하면 성심당밖에 몰라. 대전에 대전 광역시인 건 아시죠? 아니까. 대전하면 나 성심당이라고. 대전에 스타벅스 있냐 이런 질문인가요? 아니 대전하면 성심당이라니까. 아 사리원 면역하고. 아니 대전 분들은 이 얘기 듣고 참으실 겁니까? 네, 여러분 많이 참다 여러분한테 더 실망입니다. 아 대전에 칼국수. 아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두부 두루치기 참는다고요? 두부 두루치기. 대전에 성심당. 대전에 버거킹이 있냐? 대전에 편의점 있냐 이런 질문이네요. 아예. 예. 대전에 아, 뭐... 사람 사 아파트 있냐? 대전에 아니 대전에 대전에 역 언제 생기냐 아니 대전에 먹이 꼭 있어야 된다는 뭐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고속버스 다니냐 대전에. 에이. 이런 질문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저는... 자 여러분 김프로님 바드 검색 결과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사람의 공적입니다. 자 일단 금요일 오전은 제가 여러분 햄버거 버거킹을 일단 쏘도록 하겠고요. 아 그리고 그 꽃과 나무의 아주 환상적인 콜라보 전시. 그거 송도에서 하는 거 오늘 내일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 유튜브 그 커뮤니티 페이지 들어가시면 지금 신청 링크 달아놨으니까 그거 신청하시고 다 드리겠습니다. 달콤한 사랑님 그래도 김프로님 대전에 오십시오라는데 오셨다가 그 험한 꼴 하실 수 있어요. 못 나와? 네, 하여튼 정프로는 다 쏘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 아, 그리고 5주년 저거 좀 해줘. 5주년 저기. 네. 5주년 이벤트. 아 그렇죠. 아 그거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링크 시작됐나요 그것도? 아 그럼요. 네. 네. 5주년 저희 맞아서 하여튼 정프로도 써지만 저희 3프로에서 제가 엄청 저기 좋습니다. 경품을 딱 내놨잖아요. 85인치 제가 산 거. 어? 제가 사고 이거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자. 아! 금요일 안 되겠다. 왜? 아 금요일 제가 안 그래도 그날 유일하게 비는 시간이라 그 TV AS 저 불렀어. AS 아저씨 오세요. 그 연기예요. 연기. 이미 공지했는데 사람아. 그 연기하면 다음 주에 나와. 아니 85인치를 내가 써보니까 좋고 내가 또 폴더블 있잖아. 그거 사기로 했잖아. 네. 그래서 제가 쓰는 거는 여러분께 드린다라는 관점에서 폴더블 2대. 폴더블 2대. 85인치 TV
한대. 연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김현실 교수님과 일본 경제 투어 10분. 또 그 외에도 1000분께 막 각종 선물 다 엄청 드립니다. 있는 대로 네. 다 퍼드리자 이거죠. 예, 네. 진짜 요즘 요 때가 지금 여러분 제일 저 낚시하기 좋을 때입니다. 지금 저희도 이렇게 많이 쏘는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막 가져가셔야 돼요. 야 역전이 안 돼. 대전 봉기라는데. 85인치 갖고 안 되나 봐. 네. 아, 큰 거 하나 더 준비 중인데 네.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금요일에 10시 반. 큰 거. 11시 반. 잘 안 먹을 수 있으려나. 11시 반. 조금 늦게 11시 반쯤 먹을까요, 그러면? 그래. 제가 일찍 가서 그 기사님께 이렇게 말씀 잘 하고 빨리 후딱 고치고. 아니, 키를 줘. 내가 그거 갔다 올게. 그럼 되잖아. 아, 형님이 쏘시면 되잖아요. 아니, 버거킹은 자기지. 왜 나야? 난 버거킹 하고. 야, 아니 형님이 쏠 수도 있잖아. 아니, 80, 내 AS를 우리 집 가서 그걸 대신 하시는 85인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뭘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